안녕하세요. 화이트 니편입니다. 타란툴라 같은 경우에는 탈피 기간이 되어 가면 엉덩이가 이런 식으로 점점 검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검해지죠? 그리고 탈피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운 상태로 점점 다리와 몸통을 꺼내서 탈피를 합니다. 크기가 엄청 커져요. 탈피를 한번 하고 나면. 화이트니 같은 경우엔 브라질리언 화이트니라고도 하고요. 발색이 아주 화려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 입문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관가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탈피를 완료하고 난 후입니다. 이렇게 아까 앞전 사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리도 굵어지고 이제 등갑 몸통이 굉장히 커진 부분을 알수 있죠. 자, 이제 탈피를 한후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탈피를 하고 나서는 이제 좀 배도 줄어져 있고 배가 이제 고파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딩을 좀 과다 피딩을 해주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웬만한 타란툴라들에게. 근데 이제 그때 탈피 직후에 이제 좀 너무 많이 먹이고 나면 이후에 이제 좀잘안 먹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배가 너무 많이 불러서. 그러니까 이제 좀 적당히 먹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냥하는 모습들을 몇번 이제 지나쳤는데 화이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사나워요. 별로 온순한 종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먹이만 보면 저런 식으로 완전 달라 들어가지고 뭐 사냥을 하고요. 이제 핀셋으로 뭐 나무를 정리해 준다거나 물그릇을 잠깐 빼주려고 해도 공격을 합니다. 농도가 독니라고 하죠. 그 앞에 있는 이빨이 부러지든 말든 그냥 일단 달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니 같은 경우엔 탈피 기간이 되거나 배가 엄청 부른 게 아닌 이상, 배가 엄청 불러도 먹더라고요. 탈피 기간이 아닌 이상 먹이를 주면 바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니에게 먹이를 주고 바로 안 먹는다. 그러면 그냥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탈피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온도 습도에 다른 문제가 있다던가. 화이트니 이제 온도 습도 같은 경우엔 보통 고온 다습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탈피를 한 달하고 한 보름 만에 탈피를 했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탈피하고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언제 탈피를 할지 이제 좀더 지켜봐야겠죠? 이제 먹이를 먹는 거를 이제 제가 계속 찍어 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잘 먹죠? 놀랍습니다. 제가 키우는 종이긴 하지만 색도 아주 이쁘고요. 크면 클수록 저 등갑 배 물에도 이제 반응을 하는 모습이네요. 뭔가 이제 그냥 좀 거슬린다 싶으면 다 저렇게 들이댑니다. 아무튼 커지면 커질수록 아름다운 녀석이에요. 자, 이게 이제 탈피한 이후 아주 커진 녀석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